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신도현님. 되게 오랜만에 뵙죠, 그죠? 예. 예. 근데 오늘은 사실은 좋은 일로 온게 아니고, 다른 일로 왔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공연단 활동을 해보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뭐, 서커스다, 공연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학대다, 이런 말을.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이제 직접 보면 학대 정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각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교육을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TV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육 과정에 전기 충격기나 아니면 매질을 해서 가르치는 그런 게 혹시라도 있나요? 그건 물어봐야 되는 거라서 저희는 뭐, 저희는 많이 다녀봐서 다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을 다 알지만, 우리가 훈련사로 저희들 공연단 있는 분들도 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많은 매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좋은 방향, 나한테 맞는 방향, 다 맞는 것이 아니잖아. 해보고, 이것도 이 사람이 하는 것도 해보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해보고, 뭐 이러다가 나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애들하고 놀고 그러지. 아니,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공연단 할 때. 지금은 안 하지만은, 애들하고 그냥 놀면은 무조건 학대돼. 그때 너무 그런 것이 황당했어요. 상처도 실은. 많이 되셨겠네요. 예, 그래서 그만두게 된 경우도 돼요. 너무 그런 소리를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가 진짜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되거든요.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울컥한 게, 말씀하실 때 울컥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공감돼서 사실은 울컥하거든요. 사실 여기 와보면 당시에도 제가 왔잖아요. 안에서 강아지를 같이 지내고, 같이 자연스럽게 이게 놀이가 교육이잖아요, 안에서. 그러죠. 예. 생활이죠. 강아지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놀이가 교육이고, 또내 집에서 목욕도 시키고 같이 놀면서 입양도 그런 교육이 된 상태에서 나가잖아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럼요. 그리고 공연, 그렇게 가서 관광객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진짜 생활을 같이 해야 되거든. 그죠. 같이 자고 24시간 붙어 있다시피 그런 좋은 관계를 이루셔야지. 학대를 해가지고 교육이 될까요? 저도 묻고 싶은 게, 진돗개를 오랫동안 키우고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교육이라는 게 훈련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고 놀이로 지금 같이 하고 계신데, 저도 많이 그럼요. 봤고, 또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같이 놀고 계신 게. 근데 진돗개를 키우고 계시니까 여쭤보고, 진돗개를 만약에 매질하고 때려서 하면, 그렇게 공연단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이 나옵니까? 절대 안 되죠. 우리 그 단장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나 주장하는 이야기가 내가 개하고 놀면서 개한테 잘못한 행동을 애기한테 했을 경우에 한번 하면은 100번을 그 애한테 그 애의 멋을 다시 이렇게 마귀에서는 미안하다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시. 100번을 잘해야 된다. 100번을 잘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고 해요. 애들하고 놀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해요. 그 무엇을 하나 가르친다 할때뭐 앉아를 가르쳐야지 그런 거야. 뭐 일상 우리 애들이 앉지 못하고 엎드리 못하고 뭐 뛰기 못합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앉아를 가르칠 때 우리가 기간을 100일을 잡아라. 100일을. 그래가지고 1%씩 나아진다고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후퇴요. 뭐 애들을 억지로 하고, 이럴 필요가 없고, 억지로 하면은, 어떨까요? 부작용이 있을 것 예, 같은데요? 트라우마도 많이 생기고 얼굴 표정에서 묻어나고. 일단 나한테 와서 이렇게 같이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한테 안 좋은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나를 좀 멀리하고 팽팽 돌고 뭐 이런 거가 되지 않을까요? 눈치에서 벌써 보이죠, 그게. 그럼요. 얼굴 표정으로 벌써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왔다가도 도망가고 뭐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요 울림산방에서 그 우리 그전에 이렇게 보여주기를 했었어요. 그럼 우리 집 아이는 얘가 우리 집이잖아요. 저하고 같이 하는 거는 잘 아무 멋 없이 한데
혼자 이렇게 띠어띠어띠어 하고 재밌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띠어띠어띠어 하다 생 우리 집 라브래요. 놀다가 우리 집 라브래. 그러면은 제가 이제 차로 와서 데려가고 했는데, 아, 그렇게 미련스럽게 내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일주일에 그렇게 토요일 가서 데리고 노는 아이를 내가 이한테 데미 그 무슨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 글쎄요, 첫째가 그 신뢰 아닙니까? 걔하고 신뢰를 줄 수가 없죠. 예예, 예, 첫째가 신뢰인데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럴 일이 없죠. 정말 걔가 좋아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오해를 받아서 기분도 네. 상하고 공연도 그만두게 됐다 했잖아요. 예, 예. 물론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더 거기에 댓글이 달려가지고 일반인들보다는 그런 게 달리니까 더 속상하고 이래서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저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면 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걔하고 같이 사는 진짜 견생이잖아요. 말하자면 같이 예.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이 사는데 교육도 그냥 안에서 같이 생활이 교육인데 네. 근데 전혀 걔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네. 진짜 그렇게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 좀 이야기를 좀 그런 네. 소리를 뒤통수에서 들을 때는 참 자기 자녀들은 교육을 안 시키나? 저는 다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참 당신의 자기들의 자식들한테는 교육을 안 시키나? 학교를 안 보내나? 저는 그것뿐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도 예. 사실은 우리는 훈련소에서 하는 교육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예. 진짜 이건 놀이로 하는 교감교육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훈련소에서 하는 것마저도 저희는 더 교감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세상이 바뀌었고, 네. 교육법도 많이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그 바뀐 교육이 문화적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잘 통하니까 네.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선진화됐다면 선진화됐고 더 이제 걔를 위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들을 받으니까 사실 저도 지금 울지만 우리 또 촬영하는 동생도 같이 네. 눈물 흘릴 정도로 네, 네. 이렇게 걔를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따뜻함이 있는데 배려가 있는데 걔에 대한 배려가 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 아니면 말고 또 그런 거 네. 아니면 말고란 네, 말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그러면 이거는 그 또 이야기를 해주면 그래서 이거는 끝이 없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는데 참 그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에서 네. 꼬투리를 잡으면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예 예. 저희 집에 이렇게 뭐 개를 키우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러는데 또 필요하지도 않으니까요. 네. 개 안에 견사 안에 집 문제 집이 네. 없다는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런데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안개방에는 집을 놔둬요. 네. 그러는데 숙개들은 집을 놔둠을 해서 거기다 늘 오줌을 싸버리니까 네, 사가버리고 또 위에 예, 올라가고 오줌을 싸버리니까 그걸 놔둠으로 해서 여기 뭐 물청소를 막 하게 좋게 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세멘트로 돼서 뭐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흙인데 매번 그런 걸 물로 하는 것도 애들한테 안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조금 보충해드리면 이제는 번외로 제가 이제 편집을 할 거예요. 네네. 그거는 세면보다는 흙바닥이 훨씬 좋고 흙바닥 자체가 이불보다도 이불은 더러워지고 빨아지면 흙 자체는 천연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 흙을 밟아야 건강한 거고 사람도 그럼요. 흙을 밟아야 된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너무 모르니까 이제 설명드리면 소축사처럼 축사의 개념이 아니고요. 네, 네. 축사의 축사가 작은 축사야. 예를 들면 소축사는 큰데 개축사는 왜 이리 작아? 집이 없네 이게 아니고 개 집이 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개 집이 큰 거예요, 그냥. 예, 맞습니다. 축사하게 개 집이 큰 거고, 축사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예, 예. 마당이 다 개 마당이고, 내 방이 집이 다 개 마당인데. 그거 제 집이 룸이잖아요. 그야말로 예. 룸. 룸 그냥 속에. 방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 그걸 예. 일반인들이 모르고, 네, 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때, 참 모르구나. 예, 그리고 예. 톡톡 던지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예. 그 큰 방에 겨울 되면 또 다 따뜻하게 그렇죠. 다 해주시잖아요. 예, 바람막이 예. 해주고. 바람막이 다 해주고. 여름에는 또 그늘막 예. 해주고. 그게 방이고 룸인 거지 네. 축사의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 작은 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네네. 방은 전체가 이거 다 자기 집이죠 말하자면. 네네. 네.
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진짜 맞는 예.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 끝으로 이제 이게 제가 학대 문제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직접 이제 공연단에 계셨고 네. 그런 학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네.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을 받고 했단 말이에요. 네. 훈련사 자격증도 뜨고 네. 그게 네. 필수 조건이고 네. 그 훈련을 받을 때 그런 훈련을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처음 시작부터 훈련을 배웠고 네. 그런 사이에 이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노하우로 교감하는 방법을 터득한 거잖아요. 그러죠. 예, 예. 학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학대하면 서로 간에 저 집에 학대하더라 이러면 벌써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걔한테도 표가 나버리고. 그러면? 예. 네. 얼마나 이 좁은 동네인데, 그죠? 그러면 그럼... 그 단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끝으로 그 시청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굳이 이게 이 학대에 관한 부분도 이야기해 주셔도 되지만, 또 우리 신덕 할머니 그 팬들이 많아요. 사실 너무 많고, 네. 근황이 궁금해 하시는 분도 너무 많거든요. 네, 인사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채널도 이야기하시고요. 예, 저는 유튜브를 제가 몇 년 때부터 했지? 13년 때부터 했나? 정말 일찍 시작하셨네요. 네. 예. 그걸 한 원인은 이제 우리 진도들을 너무 우리가 우리 진도계는 너무 사람들이 편애를 이렇게 다르게 키우시더라고요. 외래계나도 외래계는 방에서 데리고 살면서도 진도는 밖에다 두고 뭐 또 심지어는 묶어놓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일반적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개를 키우면서 유튜브를 한 거는 진도계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외래견들하고 똑같이 이는 살 수 있는 이는 아이들입니다. 반려견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는 네네 이걸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함께 지낼 때 어떤 아이들보다 더 교감을 잘하고 더 청결하고 이렇게 그런 좋은 아이들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고 제 아이들을 가져가신 분들한테 제가 아이를 데리고 노는 모습이 그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가서 키울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진짜 구독자 몇 명 안 된, 7년을 300명이 안 됐었어요. 7년 동안. 예, 그래도 꾸준히 그렇게 제가 유튜브를 올렸거든요. 지금 많이 늘었죠? 요즘에는 너무 많이, 내가 너무 자주 올려가지고, 그게 진짜 민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아, 많이 올려주셔야죠, 그래도.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네.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이러고 놀고 이 아이는 이러고 놀고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아, 지금은 제 채널은 네. 진돗개 김신덕 할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와서 우리 진돗개들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있는 일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대변하는 것은 못 되겠지만 저는 제가 오랫동안 계속 유튜브를 올리고 있고 제 생활하는 일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걸 올리는 거 아니라 제가 생활하는 일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진돗개하고 어떻게 사는가 진돗개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진돗개가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예, 잘 좋은 방향으로 진짜 뭐 괜히 애들한테 뭐 학대 사건이었죠 이번 이야기가 멀쩡한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걔를 학대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최근에 뭐 보십시오. 자식도 자식한테 도리를 끼치고 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아니라고는 못하죠. 난 모르겠어요. 뭐 한두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사람도 그러듯이 동물한테도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지만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짜 진돗개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조금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저희가 저 같은 사람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받아들여 주시기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주시잖아요. 좀 다시 한번 진짜로 자기 자신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양심은 마음은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없잖아요. 좀 예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영상이 이번 사건 이후에 올라온 영상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작이 없고 그 생활 자체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진덕 할머니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많은 부분 이해가고 공감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좀 봐주시고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